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 작품의 제목과 작가의 이름입니다. 잘 듣고 받아 적으신 후에 각각 작품과 작가의 이름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아, 오케이, 바리. 크리스마스 선물. 어? 이거 뭐지? 머리 촬영 자르는 건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성냥팔이 소녀. 어, 이거 다 유명한 작품들인데. 동물농장. 어, 이건 TV 프로 아니야? 동물농장 저기잖아. 조조 오웰. 톰 서여의 모험. 안데르센. 조지 오웰. 오 헨리. 마크 트웨인. 루이스 캐럴. 어, 루이스 캐럴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보다. 캐럴? 캐롤이래? 어, 루이스 캐롤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아닐까? 내가 보게, 자, 정확한 거. 어. 톰 소의 모험, 마크 트웨인. 어, 나도 이것만 알았어. 어. 조지 오웰, 동물농장. 동물농장. 그 다음에 오헨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응? 오헨리가 뭐야? 끝났다, 이거. 야. 그 다음에 안드레산의 성냥팔이 소녀. 이상한 나라 앨리스, 루이스 캐롤. 정답입니다. 우와! 정답입니다. 와, 야, 은발이, 오, 우리 발이. 야, 확실히 누나 책을 많이 읽는다. 야, yes! 야, 이거는 주변 진짜 선물 냈을 거다. 야, 놀랬지. 야, 개그우먼들 독서 팀이 있거든. 그럼 비밀 독서. 그래, 나 그 얘기 들었어. 은희가 후배들 위해서 가끔 책 선물하고 이런 거. 어, 우리 얘기 들었어요. 같이 숙이랑 지선이랑. 어. 지선이가 만들자 그래서 만든 거야. 그렇지. 봤지? 아, 참. 근데 우리보다 제작진이 더 좋아한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여기가 맞췄어. 야! 첫 번째 문제보다 훨씬 빨라. 아, 저것들이 맞췄다. 야, 조지 오웰. 아니, 아, 대단하다. 여기가 헷갈렸어.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성냥팔이 소녀.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건가? 여자 머리 자르고 남자 담배 피다가. 라이터. 남자는 시계줄. 시계줄이지. 여자는 머리카락. 그래서 시계줄 아니지. 시계줄을 아니야, 팔아서 라이터야, 빛을 선물해. 아니야, 시계만 있고 줄이 없었어. 아니, 그래서 시계를. 아, 시계줄을. 그래, 줄을 서러. 그러니까 시계만을. 시계를 팔아서 빗을 사주고, 여자는 머리를 자라서 시계줄을 사는 거죠. 시계를 팔아서 빗을 사주고, 여자는 머리를 자라서 시계줄을 사는 거죠. 아니,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 잠깐만, 이 표정 안 해드렸잖아요. 아니야, 난 활짝 웃었어. 나도 모르게 나올 뻔했네. 나 활짝 웃었어. 저는 성냥팔이 소녀가 그냥 성냥을 추울 때 아니, 성냥팔이 소녀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서 그거 성냥 잘 안 사줬다.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하고 있었어. 성냥팔이 소녀고. 성냥팔이 소녀. 미안합니다. 이제 7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